305일이 돼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. 엄마들, 유가족 엄마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걸었습니다. 국민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같이 울었습니다. 근데 아직도 9명이 못 데려오고 있습니다. 수학여행 보내서 사고 나서 305일 동안 물속에 있는 우리 은하를 제 영양사진도 못 놓고 있습니다. 18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성례식당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.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살으라고 도와주세요. 이제 안 되겠고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 이 시발은 이런 나라 자기네 자식들이 이렇게 빠져있으면 이기고 있겠냐고 이러고 근데 말이죠 내 딱부라고도 도발하고 여러 번을 부르든가 힘이 솟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힘이 솟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도와주십시오.